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뭐 소실적에는 잘 사는 삶이라고 하면 부자들, 돈 많이 쓰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스트레스라고 했나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그 하루하루 알차게 살고 후회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늘 알차게 후회 없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도 알찼어요. 예, 되게. 꽉 찼어요. 네. 찼어. 꽉 찼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 그 주인데 네. 요즘 이제 이동혁 씨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후에 대비해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가 조금 나를 물려줄 게 있나고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돈을 다 쓰셨다네. 아이고. 그래서 망했어요. 뭘 망해요, 갑자기. 그냥 살아. 화이팅.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그냥. 힘내요, 화이팅 네. 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강연을 들으면 아마 잘 사는 삶이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여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의 저자 의사 김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은 동안이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또 아름다우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 오시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사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살다가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처음부터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잘 사는 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네. 돈 이야기 두 번이나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부자는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 못 사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이 조금 일찍 찾아오면 그럼 그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 죽는 것이다. 그 뭔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지금 이제 죽음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 잘 사는 인생 이런 거랑 거리가 좀 있는 거죠? 맞아요. 생뚱맞죠. 네. 네. 삶과 죽음은 물과 기름 같아서 사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죽음은 삶의 결과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치러야 될 일인데 우리는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천년 만년 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무섭죠. 오늘, 예, 무섭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이 죽음에 관한 주제로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죽음은 조금 두려운 단어고 이게 쉽게 강의가 될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죽음에 뭐 관한 강연을 하는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이름이 여한이기 때문에 삶을 여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상관없다 나는 이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지금 그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 여한이 없다 그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이 죽음 강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옷 입는 것조차 어려워요. 검은 옷 입고 오면은 검은색 입었다고 혼내고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면은 죽음 이야기하면서 뭘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냐고 혼내고 네, 이런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죽음을 많이 돌보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의 죽음과 여러분이 막상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래서 저만이 독특하게 한 7년 정도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어렵게 죽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셨으면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호스피스 환자의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학 교과서 그대로 진료하면 되니까요. 암성 통증도 저희가 통증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하면 되니까 꼭 혈당 조절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병동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제가 세상을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죽음 근처에 정말 다양한 삶들이 펼쳐진다는 것도 제가 몰랐어요. 의학 교과서에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 강의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길이잖아요. 네, 하지만 평소에는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한 7년 정도 저는 죽음의 병동이라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호스피스를 그만두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제 이름으로 발행된 사망 진단서가 한 1,00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죽음을 봤으니까 죽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삶 이야기, 잘 사는 것은 죽음하고 연관이 많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오늘 이야기도 제 총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 호스피스의 병동의 경험이 제 인생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많이 봤으니까 죽음 근처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됐잖아요. 하지만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삶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 이야기에 삶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네. 의사라는 것은 좀 더 건강하게 사는 법, 또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제는 인생의 3분의 2를 산 손녀딸을 가진 할머니의 입장에서 조금 주관적으로 편안하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근무한 호스피스 병동 입구예요. 호스피스에 어떤 사람들이 입원하는지 혹시 아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 맞아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네. 그거는 어떨 땐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병원에서 뭔가 정상적인 치료가 더 이상 힘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치료가 힘들어서 불치의 병으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명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소아 청소년과 의사를 제일 처음 만나잖아요. 네. 우리가 죽을 때는 호스피스 의사를 가장 마지막에 만납니다. 그래야 이제 편안하게 죽음과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하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거든요. 제 원래 호스피스란 뜻은요, 병원이나 의학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관이란 뜻이에요. 여관. 생뚱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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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에서 순례자들이 묵어가는 편안한 여관을 호스피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호스피스를 평온관이라고, 여관 이름 같죠? 네.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저는 호스피스를 여러분에게 공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하고 싶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인생 공항. 소설가 박완서 씨는요,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그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여행 가방에서 루프트 한자 공항 항공사라는 곳이 이제 독일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1년 동안 잃어버린 가방을 이제 모아서 매년 1월 달에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 그 경매에 낙찰된 여행 가방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 내용물을 열어보면 이제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어떨 때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빨래감이 무거워가지고 1년 동안 썩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네. 열자마자 냄새가 온데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애인한테 줄 그 다이아몬드 보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 경매 받은 사람은 횡재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매 현장을 보고요. 박완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여행 가방이 숨길 수 없는 밝음 앞에 만천하에 공개될 때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1000번의 죽음을 호스피스에서 본 것이 아니고요. 인생 여행 가방. 그 1000번의 삶을 그곳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바로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경험한 그 1000번의 여행 가방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분은요, 옥순이 할머니였어요. 이 옥순이 할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할머니 측은 남자분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이 사진을 넣은 거고요. 그죠. 원래 할머니 사진은 제 책에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네. 보호를 위해서. 네. 옥순이 할머니는 귀가 먼 청각장애인이셨고, 이 할머니는 한 70이 되셔가지고 얼굴 뼈에 암이 오셨어요. 상악동에 축농증 생기는 곳 있죠. 그곳에 암이 오셔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체력이 안 돼서 저희 병동에 오셨는데 네. 할머니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선희 할머니였어요. 선희 할머니는 눈이 안 보이셨거든요. 네. 이 두 분이 고아원에서 만나서 서로의 눈과 귀가 돼가지고 평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오시고 저희 병동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할까 해요. 네. 제 책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책에 보면 천사는 천사를 좋아해라는 편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75세인 옥순 할머니는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오른쪽 광대뼈에 암이 딱딱하게 만져졌다. 왼쪽 귀에 큰 소리로 말하면 약간 들리기는 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도통 말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 옥순 할머니가 입원한 뒤 호스피스 병동은 옥순 할머니 문병객으로 활기차졌다.
보육원에서 한평생을 같이 한 65세 청각장애인 선희 할머니는 옥순 할머니 단짝이다. 옥순 할머니는 남산동 만찬의 집이라는 곳에서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과 함께 그곳에서 평생 살았다. 그곳에서 음식과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 큰언니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할머니가 잘 만드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 이 언니 음식은 다 맛있어야 된장찌개에 물김치 못하는 것이 없었어야 하면서 선희 할머니는 할머니의 특기인 안마를 옥순 할머니한테 해줬다. 옥순 할머니 소원은 죽기 전에 만찬의 집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호스피스 팀이 옥순 할머니와 함께 3개월 만에 만찬의 집에 갔다. 그때 옥순 할머니는 아주 익숙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커피 좀 타라 하고 크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렇게라도 만찬의 집에 다녀온 뒤부터 그녀는 많이 편해 보였다. 한 번은 치아가 거의 없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50대 남자와 마음이 풍성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옥순 할머니를 찾아왔다. 치아가 없는 그를 위해 옥순 할머니가 20년 동안이나 음식을 다져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옥순 할머니는 암에 걸린 천사였다. 같이 온 뇌성마비 남자와 아주머니는 부부라고 했다. 선희 할머니는 안마로 복지부 장관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지금도 수요일에는 가까운 병원에 안마 봉사를 하러 간다고 했다. 갑자기 옥순 할머니한테 오는 모든 분이 천사로 보였다. 저는 직업 특성상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나 신경외과 의사 또 목사님, 성직자도 모셔봤고요. 비행기 조정사, 전업주부, 노숙자,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까지 모셔봤어요. 하지만 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문병객이 많았던 분은 옥순 할머니였어요. 저는 옥순 할머니의 삶도 참 아름다웠지만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 할머니한테 밥을 한 번이라도 얻어먹은 사람은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삶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요. 누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진짜 비슷해요. 뭘까요? 뭐냐면요. 사람들은 죽을 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무엇을 가장 후회하나 이런 네, 책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네, 네. 그런 거 꼭 물어보세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사전 의료 지시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믿나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체중이 500g 정도 빠지는데 진짜 500g이 빠지나요? 500g이 뭐 영혼의 무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질문하시는데 저도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기 전에는요.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본 책이긴 한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100가지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것도 네. 사보고 했었는데 막상 호스피스에서 입원을 해보니까 근무를 해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현장에서의 죽음과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죽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죽음도 지금과 똑같은 죽음이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이 차이점을 이야기할까 보니까 이 코끼리 그림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코끼리 그림 아시죠? 네,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이제 눈을 감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길쭉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리 만지고는 네모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보고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면 이 코끼리한테 비교하더라고요. 코끼리처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 딸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제 딸이 이제 손녀 이유식 때문에 이유식에 푹 빠져서 사는데요. 이 이유식을 하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그 죽을 만들고 하면서 체력을 다 소비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환자 중에 젊은 엄마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양손 다. 너무 손이 저려가지고 고통 속에 보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애들 밥을 이유식을 해주는데 매일 다지고 찌고 하는 전자레인지도 사용 안 한대요. 애기들한테 나쁘다고. 12시간씩 주방 일을 하니까요. 어떻게 손이 배겨나겠어요. 그렇게 이유식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제 이제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식? 예. 그 다음에 유아식, 어린이식, 성인식에 이어져거든. 우리가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네.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너무 엄마로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너무 이유식에만 올인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만 초집중해서 이제 보니까 계속 이유식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은 초집중이 아니고 초무관심이죠. 우리가 한 번은 가는 곳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보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무관심으로 하니까 죽음에 대한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니까 우리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호스피스에 제가 근무했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데는 하루에 5번 이상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친구하면서 돌아가신다는 그 옛말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당신은 많이 우울할 것이다. 또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더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 호스피스 환자들은 한 달 이내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입원하고 통증 조절하고 증상 조절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인병실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요. 한 달 안에 이분들한테 해드릴 게 정말 많았어요. 네. 상담을 해보면은 마지막 소원들이 꼭 있으시거든요. 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보내고 싶어 하는 분, 또 젊은 아빠가 애들 한 세 명을 놔두고 떠날 것 같으면은 한번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자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병실을 하나 비워서 침대를 한 5개를 붙여요. 그다음에 아들 중간에 없고 젊은 아내와 같이 자게도 제가 만들어드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일 한 잔씩 드셨어요. 그럼 병원에서 술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방 전에 막걸리 처방 넣어요. 그러면 막걸리 잔을 너무 그 종이컵에 안 드리고 막걸리 잔 너무 예쁜 거 구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마시게 하는 그런 걸 하니까 별로 허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소원을 들어드리고 이분이 떠나시면 왠지 이제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슬프지만 가슴이 좀 뿌듯한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근데 저기 저 그림을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선생님. 네. 저기 학사모 쓰고 그 다음에 가방 들고 열심히 네네. 뛰는 게 한 명선 씨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돈만 뺀 게 저인 것 같고, 네.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네. 저 뺀 게 전 것 같네요. 네. 이동엽 씨랑. 근데 이동엽 씨는 돈을 들고 있으니까 네. 딱 맞는 것 같은데. 돈 들고 있는데 저거 좀 허리 조금 굽어가는 게 이제 그러면. 아, 저 전가요? 바꾼 정도 되겠죠. 저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저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저기까지. 어쨌든 제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편하진 않은데. 저기 휠체어 탄 모습 다음 사진이 이제 호스피스 그렇죠. 병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짧죠.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들과 또 이 의학이 많이 또 발전하고 있어서 저 시간들을 좀 더 늘릴 수 있진 않을까요? 앞으로 어떨까요? 그 이제 죽어감의 시간이죠. 네. 그 시간이 사실 너무 길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죽어감이 너무 길면 사실 치매로 진단받고 한 10년에서 15년 안에 저 마지막 장을 우리가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죽어감이 누워 있는 죽어감이 너무 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암보다 사실은 치매를 더 무서워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죽어감이 긴 거는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건강하게 받는 노후, 저기 지팡이부터 그 침대까지 오는 시간이 조금 길 때 좀 낫죠. 저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오늘 제가 좀 뿌듯해져요. 왜냐하면 코끼리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코끼리 코만 보고 저희 딸은 저기 기는 것만 보잖아요. 이유식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통째로 보는 코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끼리로 보는 거. 제 손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번은 봄에 이 손주가 딸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딸기는 한 살 이후로 먹을 수 있거든요. 딸기 씨에 알러지가 있어서요. 한 살 이후에 먹는데 얘가 이제 한 살이 돼서 봄에 마침 딸기를 줘서 자기 이제 딸이 이제 손주한테 딸기를 주니까 얘가 딸기에 꽂혀가 하루 종일 딸기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몇 접시를 먹고도 계속 달라고 울고 불고 해서 딸기가 끝을 가르쳤대요. 제 딸이 끝을 가르쳤대요. 딸기가 이제 끝이다. 그래서 접시에 딸기를 다 먹고 나면 끝! 하고는 더 이상 딸기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애가 자기가 딸기 다 먹고는 끝! 하더래요.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제 환자를 통해서 저는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이 죽은 교육은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환자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천 번 이상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죽은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죽음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삶 죽음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호스피스를 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호스피스의 삶이 죽어감이에요. 다행이죠. 이 죽어감을 삶과 죽음 사이에 넣어봤습니다. 삶, 죽어감, 죽음의 순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사고. 네. 선생님도 진짜 오늘 강의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기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삶, 죽음, 죽어감의 삶 순서로 진행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죽어감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삶과 죽음의 비밀 열쇠를 여는 것은요. 바로 죽어감이에요. 죽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죽어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삶, 죽어감, 죽음의 순서로 진행되는 인생은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이 죽음 뒤에 죽어감을 하면요. 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는데 40살에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죽어감을 그분이 혼자 아는데 혼자 아는데요. 아들은 벌써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왜 걔가 큰 선물을 주놓고 하다님이 왜 뺏어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연으로 다리를 찾아가면서 매일 울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 아버지 혼자 죽어감을 하면요. 이게 10년, 20년이 돼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은, 호스피스 환자들은 이 죽어감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잖아요. 그래서 죽음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할까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나이 들고 병들어서 언젠가는 그 생명이 다 끝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동양사처럼 우리의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이 주름살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잘 그냥 놔둬도 우리가 잘 죽음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나나 이야기예요. 바나나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죠? 잘 익었을 때. 그렇죠. 약간 포인트가 나올 때. 맞아요. 네. 까만색이 슈거 스팟이거든요. 네. 그 안에 설탕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숙성이 됐을 때 상하기 직전이 바나나는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양분도 제일 많고요. 그러면 사람도 그럴까요? 사람도 나이 들면 저승꽃이라고 하죠. 검은 버섯. 저것이 하나 둘 생기는데 사람은 저거 피부과 가서 꼭 검사를 해봐야 돼요. 피부 암일 수도 있고 편편 사망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흑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바나나처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꼭 진료를 받아야 돼요. 저런 것이 한두 개가 늘어나고 주름살이 생기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인지할까요? 제 경험상 아니라는 거예요. 11살짜리가 오히려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음을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주름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다. 뭐 늦게 가거나 조금 일찍 가는 거 아니 그 차이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말들이죠. 하지만 막상 자식이 저렇게 먼저 가거나 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면 저 이야기는 너무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한 번은 가는 곳이고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만 가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요. 인생은 돈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 하면서 자꾸 내 실력이 쌓여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평소에 조금 건강할 때 배워놔야 마지막에 실패를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죽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호스피스 환자는요. 두 번 크게 울어요. 처음에 호스피스 병동에 올 때 이제는 살아서는 이 집에 못 오겠구나 하면서 환자가 크게 울고요. 두 번째는 임종실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보호자들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겠구나 하면서 크게 웁니다. 환자가 임종실의 주인공이 됐을 때 저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가야 해라는 동화책을 읽어드렸거든요.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저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야 해. 누군가가 임종실의 주인공이 되면 꽃봉오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을 위해 쪽배를 만듭니다.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기차도 혼자 타고 가야 합니다. 도착하면 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 떠돌이 강아지, 할아버지 개. 떠나온 순서는 모두 다르지만 한 도화지에 그렸습니다. 앞에 온 강아지와 뒤에 온 강아지 사이에는 30~4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 그렸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검은 개가 피리를 붑니다. 각자 인생의 꽃을 꺾어서 검은 개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슬퍼하지 마. 나는 그냥 강을 건너는 거야. 잘 살다가 언젠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 과연 작은 쪽배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때요? 이 동영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혼자다. 혼자서 잘 살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뭐 약간 의무감 같은 것도 생기고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과 명예 뭐 이런 것들의 속세에 대해서 너무 따르고 막 갖고 싶어 했는데 아까 저 영상을 딱 보면서
죽고 나면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구나. 다만 기억 하나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고 또 제가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죽음에 대해서 저런 뭐 동화도 좀 보여주면서 심도 있게 죽음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영상을 보면서요. 막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좀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런 죽음에 관해서. 근데 오히려 또 저렇게 보니까 뭔가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날 도와준 사람 저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죽기는 싫지 않아요? 근데 조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오늘 저는 이제 아직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침에 어머니랑 너무 많이 싸우거든요. 늘 눈에 보이니까 나이가 40을 먹든 아들은 똑같으니까 50을 먹든 60을 먹든 똑같아 보니까 늘 똑같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막 너무 또 화가 나서 또 막 저도 막 그만 좀 하라 그러고 이제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너무 후회가 많이 되네요. 뭐 이제 죽으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잔소리도 못 들을 것 같고 함께 했던 것도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되니까 예,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은 동영상인데 다 다르게 느끼시는 네. 것은 네, 그러네요. 네, 네. 여러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요. 죽음도 삶의 그 천 명이 오면 천 명 다 다른 죽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가 간 아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장가 갔어요. 엄마하고 아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야 며느리가 편하죠.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한번 저 동영상을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미국에 그 저와 같은 비슷한 의사였는데 뉴랜드라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제의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훨씬 전의 과거, 몇십 년 전에 그 삶에서 여러분의 죽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한 사람만이 죽을 때도 존엄성 있게 죽을 수 있다.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죽어감이에요. 드라마 작가 김남 씨는 마지막에 많은 영화가 초반이나 중반보다는 라스트 신 아름다움에 때문에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도 드라마틱하게 가족들이 화해하거나 종교를 믿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도 라스트 신이 굉장히 제가 기억되는 분인데요. 40대 중반 전업주부였어요. 이분이 아픔이 한 게 있었는데 장애인 딸을 이제 데리고 살았어요. 이 딸이 장애인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부부들이 서로가 조금 섭섭할 때가 많아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분들도 제가 따로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을 좋아하긴 하는데 굉장히 남편한테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남편 또한 이 딸 장애인 딸한테 너무 이제 아내가 올인하니까 남편도 좀 섭섭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아내는 남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나를 빨리 죽으라고 보냈다.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자들은 백송이 꽃을 한 다발 그냥 받는 것보다 하루에 한 송이씩 100번 받는 걸 더 좋다. 맞죠? 네. 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회진을 도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보석을 사줬대요. 이거 나 과장님 죽을 때 관에 갖고 갈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죠? 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일찍 죽음이 찾아온 것은요. 슬픈 일이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불행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랑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동에서 슬픈 일을 행복으로 만드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김여한의 죽음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천 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에 의사 김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듣는데 죽는 순간에도 존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죽어감의 연속이죠, 사실은. 네. 네. 네, 죽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잖아요. 등 뒤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아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우울하게 그냥 앉아있을 것 같아요, 늘. 우두커니 앉아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는 마약을 많이 쓰거든요.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암성 통증은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 낳는 고통이 7이잖아요. 네. 7 이상이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런 통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혹시 그 펜타닐 패치라는 거 아세요? 네. 그것 때문에 좀비처럼 이렇게 변해가 사람들 이렇게 변하는 거 그 뉴스에 나오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전부 좀비처럼 쭉 깔아져서 누워서 지낼 것이다. 네. 이렇게 상상하거나 안 그러면 전부 우울해서 울면서 지낼 것이다. 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의 실생활을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처음 봐요. 오, 처음 봐요. 네.